미국 유럽에서는 필수 주방 가전인 음식물 처리기. 우리 주부님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제품이죠. 오늘 주부님 모시고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싱크대에서 음식물 처리를 바로 한다고요? 어떻게요? 네, 이게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음식물 처리기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싱크대 안에서 단 20초 만에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바로 어제 저녁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바로 부으면 돼요? 네, 물을 먼저 트시고요. 네. 부어주세요. 네, 전부 다 깨끗하게 부었으면 저쪽에 있는 스틱으로 나머지 음식물을 정리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리빙스턴을 작동해주세요. 10초 정도가 됐으면 물을 끄고 한번 확인해볼까요? 와, 된장찌개가 다 없어졌어요. 완전 깨끗해요. 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이번에는 약간 단단한 음식물인데요. 이것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단단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부어도 돼요? 아, 이렇게 많은 양의 단단한 음식물도 처리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물을 튼 다음에 리빙스턴을 작동시켜 주세요. 해볼까요? 아, 진짜 신기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나와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깔끔한 주방을 위한 필수품 맞죠?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제 알려주세요. 싱크대에서 단 20초. 이제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는 리빙스턴으로 해결하세요. 리빙스턴이 멈췄다? 걱정 마세요. 고객님의 안전과 리빙스턴 보호를 위해 과부하가 걸리면 잠시 작동 정지가 되게 됩니다. 간단히 정상 작동시키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전원 차단은 필수겠죠? 분쇄실에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원판을 돌리는 것만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 차단이 됩니다. 리셋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해결! 이제 우리 리빙스턴이 다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겠죠? 간단한 동작으로 셀프 AS 끝!